다윗 임금을 이어서 왕좌에 오른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. 솔로몬은 처음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인물인데, 나중에 가면 갈수록 솔로몬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세세하게 제시가 됩니다.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유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긋난 길을 가게 된 것이죠.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잘 지키지 않으면 인간의 그 지혜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의 예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.